우리나라 정외무부 장관은 지난 2월 22일부터 24일까지 나흘 동안에 걸쳐 필리핀 정부의 공식 초청을 받고 마닐라를 방문했습니다. 2월 22일 마닐라 국제공항에 도착한 정외무부 장관은 세라노 필리핀 외상을 비롯한 정부 요인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았으며 지난번 한국을 방문한 바 있는 세라노 외상의 환영사에 답해서 정 장관은 한미 양국 간의 우호 증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정 외무부 장관은 필리핀 국군의 무명용사 묘지를 참배하고 그들의 조국을 위해서 싸운 필리핀 젊은 용사들의 영령을 추념했습니다. 정 외무부 장관은 필리핀 대통령 관저인 마라카니아 궁으로 가르시아 대통령을 예방하고 환담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2월 24일 필리핀 외무성에서는 한미 통상협정이 체결되어 정 외무부 장관과 세라노 외상이 양국 정부를 대표해서 조인했습니다. 이것은 총규모 800만 달러의 수출입을 위한 무역협정인데 한국에서는 중석과 인삼 등을 수출하고 필리핀으로부터는 원목과 원당 등을 수입하기로 되어 있습니다.